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토마스 불핀치가 엮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고대 그리스에서 발생해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신화로 서양 문화 전반에 크고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올림포스 산꼭대기, 신들의 처소에 머물며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열두 신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휴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페르세우스.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와 다나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의 외조부인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는 외손자가 왕위와 생명을 빼앗을 것이라는 신탁을 받고 놀라 다나에와 그 아들을 궤짝에 넣어 바다에 띄워버렸다. 두 사람이 든 궤짝은 세리포스 섬 근처에서 표류하고 있었는데 한 어부가 그것을 발견하고 두 모자를 국왕 폴리덱테스에게 인도하였다. 왕은 버림받은 모자를 친절하게 돌보아주고 다나에를 아내로 삼아 페르세우스를 양육했다. 페르세우스가 성인이 되자 국왕은 세상에 나가 무엇이든 훌륭한 일을 하도록 권했다. 용감한 젊은이는 괴물 메두사의 머리를 잘라 왕 앞에 바칠 것을 맹세하고 길을 떠났다. 페르세우스는 우선 그라이아이라 불리는 포르키스의 세 자매를 만났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백발이었던 그녀들로부터 눈과 이빨을 빼앗았다. 그들이 그것을 돌려달라고 애원하자 페르세우스는 이상한 요정들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요정들은 날개 달린 샌들과 배낭과 개의 털가죽 투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몸에 지니면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날아갈 수 있고 보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볼 수 있으며 게다가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수 있었다. 그라이아이는 페르세우스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요정들로부터 원하던 것을 얻은 페르세우스는 헤르메스에게서 받은 청동검을 가지고 메두사가 살고 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메두사는 원래 아름다운 처녀였으나 머리카락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아테나와 그 아름다움을 경쟁하다가 여신에게 모든 아름다움을 빼앗기고 무서운 괴물로 변한 것이다.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도 무시무시해서 누구든지 한번 보기만 하면 모두 돌로 변하고 말았다. 그래서 메두사가 사는 동굴에는 사람이나 동물 모양을 한 돌이 많았다. 페르세우스는 얼굴을 돌리고 아테나가 빌려준 구리방패에 비치는 괴물을 보면서 달려들어 어렵지 않게 그 머리를 잘랐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배낭에 넣고 리비아의 사막 위를 날고 있을 때 메두사의 목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 여러 가지 빛깔의 뱀이 되었는데 그로부터 이 지방에는 무서운 독사가 득실거리게 되었다. 페르세우스는 멀리 육지와 바다를 건너 아틀라스 왕국에 이르렀다. 그 나라에는 황금 사과가 열리는 나무가 있었는데 거대한 용이 그 나무를 지키고 있었다. 페르세우스가 하룻밤 머물기를 청하자 왕은 황금 사과를 도둑맞을까 염려한 나머지 그의 청을 거절했다. 페르세우스는 격분하여 말했다. 나는 여기에 손님으로 온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높은 가문을 숭상한다면 내 아버님이 제우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훌륭한 공적을 내세우라면 메두사를 정복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휴식과 음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틀라스는 언젠가 제우스의 아들이 그의 황금 사과를 빼앗을 것이라는 예언을 생각해내고 말았다. 가거라,
그런 엉터리 같은 공적이나 가문 같은 건 믿을 수 없다. 그러자 페르세우스는 얼굴을 돌린 채 메두사의 머리를 내밀었다. 순간 아틀라스는 돌로 변해버렸다. 페르세우스는 비행을 계속하여 케페우스 왕이 다스리는 에티오피아의 해안에 도착했다. 그때 바다에 높이 솟은 바위 위에 묶여있는 한 처녀가 눈에 들어왔다.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어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하마터면 날개의 동작도 잊을 뻔했다. 그는 말했다. 오, 아름다운 아가씨, 그대의 이름과 그대가 사는 나라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결박된 처녀는 처음에는 수줍어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페르세우스가 질문을 되풀이하자 잠자코 있으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의심을 받을까 봐 자기의 이름과 나라 이름을 밝혔다. 저는 에티오피아의 왕 케페우스의 딸로 안드로메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아름다움을 뽐내어 자신을 바다의 림프들과 비교하자 노한 림프들이 거대한 바다의 괴물을 보내어 우리나라 해안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때 저를 제물로 바치면 이 재앙을 면할 수 있다는 신탁이 내렸지요. 백성들은 그 말을 따르도록 아버지를 협박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저를 이 바위에 결박한 것입니다. 안드로메다가 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큰 파도가 일며 바다 괴물이 나타났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막 도착해 그 광경을 목격한 부모는 비통해했다. 그때 페르세우스가 말했다. 눈물 같은 건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흘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따님부터 구해야 합니다. 제우스의 아들로서의 신분과 메두사를 정복한 자의 명성이라면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할 테니 만일 내가 따님을 구출한다면 그 대가로 내게 따님을 주십시오. 부모는 기쁜 나머지 딸이 아니라 왕국까지도 지참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바다의 괴물은 돌을 던지면 닿을 곳까지 접근해왔다. 그때 갑자기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른 페르세우스는 괴물의 등으로 돌진하여 그 어깨를 칼로 찔렀다. 부상당한 괴물은 무섭게 공격해왔으나 페르세우스는 칼이 들어갈 곳만 발견하면 사정없이 찔러 괴물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이윽고 괴물은 콧구멍으로 피가 섞인 바닷물을 내뿜었다. 페르세우스는 물 위로 나와 있는 암초에 몸을 의지하고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마침내 괴물은 숨이 끊어졌다. 해안에 모여있던 군중의 함성이 우렁차게 들렸다. 기쁨에 넘친 부모는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를 궁전으로 데리고 갔다. 곧 잔치가 열렸다. 그런데 갑자기 떠들썩한 소리가 나더니 안드로메다의 약혼자였던 피네우스가 그 부하들을 거느리고 뛰어들어왔다. 그는 안드로메다를 자기에게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케페우스가 말했다. 자네가 진정으로 내 딸을 사랑한다면 괴물의 제물이 되어 바위에 결박되었을 때 그런 요구를 했어야 하네. 페르세우스는 괴물과 싸워 이겨서 내 딸을 차지한 것이니 자격이 충분하다. 피네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페르세우스에게 창을 던졌다. 그러나 창은 빗나갔다. 페르세우스도 창을 던지려 했으나 비겁한 공격자는 재빨리 제단 뒤로 몸을 숨겼다. 그의 행동을 신호로 하여 일당이 공격을 가하기 시작해 마침내 난투극이 벌어졌다. 침입자의 수가 월등히 많았으므로 페르세우스의 무용으로도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그는
마지막 수단을 취할 결심을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런 짓은 하고 싶지 않지만 예전의 원수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네. 이 중에서 나의 적이 아닌 자는 얼굴을 돌리게. 말을 마치자 페르세우스는 배낭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그러자 적은 차례차례 돌로 변해버렸다. 마침내 피네우스는 무모한 싸움을 후회하며 얼굴을 돌린 채 무릎을 꿇고 페르세우스에게 용서를 빌었다. 무엇이든 다 가지시오. 그러나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페르세우스가 말했다. 비겁한 자여, 나는 너를 무기로 죽이지 않겠다. 너는 이 사건의 기념으로 이 집에 보관될 것이다. 피네우스는 죽을 힘을 다해 피하려고 애썼으나 그 눈은 곧 메두사의 머리와 마주쳤다. 그러자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을 뻗친 그대로 커다란 돌덩이가 되어버렸다.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다나에와 다시 만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신탁에 의한 예언을 이루고 말았다. 아크리시오스는 펠라스 기오디스의 왕에게 몸을 피해 있었다. 페르세우스가 여행 도중 펠라스 기오디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는 투사의 시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시합에서 페르세우스가 던진 원반에 불행히도 외조부가 맞았다. 페르세우스는 외조부를 외진 곳에 매장하고 그의 왕국을 차지했다. 운명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는 안드로메다와의 사이에 훌륭한 아들들을 두어 그의 명성은 아들들에 의해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다.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 테베의 왕 라이오스는 신탁에 의하여 새로 태어난 아들이 성인이 되면 왕위와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래서 그는 양치기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양치기는 아이를 불쌍하게 여겨 죽이지 못했다. 그렇다고 명령을 어길 수도 없어서 아이의 발을 묶어 나뭇가지에 매달아 두었다. 그런데 농부가 아이를 발견하고는 그를 주인 부부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들은 그를 받아들여 오이디푸스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오이디푸스는 부푼 발이라는 뜻이다. 훗날 라이오스는 시종 하나만 데리고 델포이로 가는 좁은 길에서 이륜 마차를 몰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다. 청년이 물러서라는 명령을 거부하자 왕의 시종은 청년의 말을 한 마리 죽였다. 격분한 청년은 라이오스와 그의 시종을 죽여버렸다. 이 청년이 오이디푸스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친아버지를 살해한 것이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테베시의 사람들은 스핑크스라는 괴물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야 했다. 그 괴물은 상반신은 여자였고 하반신은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괴물은 바위 위에 웅크리고 앉아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수수께끼를 내었는데 문제를 푸는 자는 무사히 통과할 수 있으나 풀지 못하는 자는 생명을 잃었다. 그런데 그 수수께끼를 푼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 오이디푸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겁내지 않고 스핑크스에게 다가갔다. 스핑크스가 물었다.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낮에는 두 발로 걷고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동물은 무엇인가? 오이디푸스는 대답했다. 그것은 인간이다. 인간은 어릴 때는 두 손과 두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커서는 두 발로 걸으며 늙으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 때문이다. 스핑크스는 수수께끼가 풀린 것이 창피해서 바위 밑으로 몸을 던져 죽어버렸다. 테베시 사람들은 오이디푸스 덕분에 살아난 것을 감사하게 여겨
그를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고 여왕인 이오카스테와 결혼하게 했다. 이리하여 오이디푸스는 친부를 살해한 것도 모른 채 자기 어머니와 결혼함으로써 신탁이 모두 이루어졌다. 이런 무서운 일이 밝혀지지 않은 채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테베에 기근과 역병의 재난이 닥쳤다. 그 이유를 신탁에 물으니 오이디푸스의 지난 행적들이 모두 밝혀져 이오카스테는 자살하고 오이디푸스는 미쳐서 자기의 눈을 후벼 빼고 방랑의 길을 떠났다.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헤라는 알크메네를 질투하고 시기한 나머지 그녀의 아들 헤라클레스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었다. 헤라클레스가 아직 요람 속에 있을 때 헤라는 두 마리의 뱀을 보내 아이를 죽이려 했으나 갓난아이는 오히려 그 뱀을 목졸라 죽였다. 헤라는 또 다른 간계를 내어 헤라클레스가 에오리스 테우스의 부하가 되게 하였다. 에오리스 테우스는 도저히 성공할 가능성이라고는 없는 모험을 그에게 연달아 명령했다. 헤라클레스의 12가지 일이라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일은 네메아의 사자를 죽이고 그 가죽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헤라클레스는 몽둥이와 활로 사자에게 대항했으나 아무 효과가 없음을 알자 자기 손으로 그 괴물을 목졸라 죽인 뒤 그것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두 번째 일은 히드라를 퇴치하는 것이었다. 괴물 히드라는 우물 근처의 늪에 살고 있었는데 머리가 아홉 개 달린 괴물이었다. 그중 하나는 불사의 머리였고 다른 여덟 개의 머리는 하나씩 자를 때마다 그곳에서 새로운 머리가 두 개씩 나왔다. 이올라오스라는 충성스러운 부하는 헤라클레스가 괴물의 머리를 하나씩 베어 떨어뜨릴 때마다 목에 뿌리를 태워버려 마침내 여덟 개의 머리를 다 없앨 수 있었다. 그리고 남은 불사의 머리는 커다란 바위 밑에 파묻었다. 세 번째의 일은 아우게이아스의 마구간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엘리스의 왕 아우게이아스는 소를 3천 마리나 가지고 있었으나 마구간은 30년 동안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알페이오스 강과 페네이오스 강의 물을 끌어들여 하루 동안 마구간 청소를 완벽하게 해냈다. 네 번째 일은 더 까다로운 것이었다. 에오리스 테우스의 딸 아드메테가 아마존족 여왕의 허리띠를 탐냈기 때문에 에오리스 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아마존족은 여자들만의 종족이었다. 대단히 호전적이었던 그들은 몇 개의 번창한 도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태어나는 아이가 여자면 기르고 남자면 죽여버렸다. 헤라클레스는 많은 지원병을 거느리고 여러 가지 모험을 한 끝에 마침내 아마존족의 나라에 도착했다. 여왕 히폴리테는 그를 따뜻히 맞이하여 순순히 자기의 허리띠를 주었다. 그런데 헤라가 아마존족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곳곳을 돌아다니며 외국인이 여왕을 납치해 가려고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 말을 믿은 아마존족의 여인들은 무장한 채 헤라클레스의 배 쪽으로 몰려왔다. 헤라클레스는 히폴리테가 배반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녀를 죽이고 그 허리띠를 가지고 돌아왔다. 헤라클레스에게 부과된 또 하나의 일은 에리테리아라는 섬에 살고 있는 게리온의 소를 가져오는 일이었다. 게리온의 소는 거인 에우리티온과 두 개의 머리를 지닌 번견이 지키고 있었는데 헤라클레스는 그 거인과 개를 죽이고 무사히 그 소를 에오리스 테우스에게 갖다 주었다. 다음은 헤스페리데스들이 지키고 있는 황금 사과를 따가지고 오는 일이었다. 황금 사과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헤라클레스로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그 사과나무는 헤라가 대지의 여신으로부터 결혼 선물로 받은 것으로 그녀는 그것을 헤스페리데스들에게 지키게 하고 거기에 잠자지 않는 용을 붙여두었다. 많은 모험을 한 끝에 헤라클레스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틀라스 산에 도착했다. 아틀라스는 신들에게 맞서 싸우다가 패하여 어깨 위에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아틀라스는 헤스페리데스들의 삼촌이었다. 헤라클레스는 황금 사과를 찾아 자기에게 갖다 줄 자는 아틀라스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떻게 아틀라스를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인가?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그 무거운 하늘을 대신 바치고 있을 테니 그동안 황금 사과를 따다달라고 했다. 아틀라스는 잠시라도 그 영원한 벌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기꺼이 승낙하고 마침내 황금 사과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헤라클레스에게 자기가 황금 사과를 에우리스 테우스에게 갖다 줄 테니 그대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으라고 했다. 이에 헤라클레스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어 아틀라스에게 어떻게 하면 하늘을 제대로 어깨에 메고 있을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다. 미련한 아틀라스는 황금 사과를 놓고 하늘을 다시 떠받쳤다. 그 틈에 헤라클레스는 사과를 주어 에우리스 테우스에게로 돌아왔다. 헤라클레스의 유명한 공적 중 하나는 안타이오스와 싸워서 승리를 거둔 일이다. 안타이오스는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의 아들로 힘이 센 데다 격투기의 명수였다. 그 힘은 그가 어머니인 대지와 접촉하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 그는 자기 나라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와 격투기 시합을 할 것을 강요했으며 그에게 지면 여지없이 생명을 빼앗아갔다. 헤라클레스도 안타이오스와 맞붙어 싸웠는데 그가 대지를 딛고 서 있는 한 승부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번쩍 쳐들어 공중에서 격퇴해버렸다. 언젠가 헤라클레스는 실성하여 친구인 이피토스를 죽인 일이 있었다. 그는 이 죄값으로 3년 동안 여왕 옴팔레의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 일이 끝나자 그는 데이아네이라와 결혼하여 3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내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강가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켄타우로스족의 네소스가 죽으면서 데이아네이라에게 자기의 피를 얼마간 간직하고 있으면 남편의 사랑을 유지하는 주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아네이라는 그대로 했다. 얼마 후 그것을 사용할 기회가 왔다. 헤라클레스가 그의 정복 행각 도중에 이올레라고 하는 아름다운 처녀를 포로로 삼았는데 데이아네이라가 보기에 남편이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헤라클레스는 승리를 감사하여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기로 하고 집에 사람을 보내 의식에 입을 흰 겉옷을 가져오게 했다. 데이아네이라는 사랑의 주문을 시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옷을 네소스의 피로 적신 뒤 흔적이 남지 않도록 빨았다. 그러나 마력만은 남아있었으므로 헤라클레스가 그 옷을 입자 독이 그의 전신에 스며들어 격심한 고통을 주었다. 그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이 무서운 겉옷을 가져온 리카스를 붙잡아서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는 옷을 벗어버리려고 했으나 옷은 그의 몸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미친 듯이 그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러자 옷은 그의 살과 더불어 찢어져 처참한 모습으로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데이아네이라는 괴로워하며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했다. 헤라클레스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오이테 산에 올라 화장에 필요한 나무를 쌓고 필로크 테테스에게 자신의 활과 화살을 주었다.
그리고 사자의 모피를 몸에 걸치고 곤봉을 베고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누웠다. 그런 다음 마치 축전의 신탁에 임한 것처럼 침착한 얼굴로 필로크 테테스에게 나무에 불을 붙이라고 명령했다. 불길은 삽시간에 타올라 나무를 뒤덮었다. 신들도 지상의 전사가 이와 같은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였다. 그러자 그를 총애했던 제우스가 불탄 그의 육체에서 신성한 부분을 드러내 하늘로 인도하여 별들 사이에서 살게 했다. 테세우스.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와 트로이제네 왕 피테우스의 딸 아이트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는 트로이젠에서 양육되었고 장성한 후에는 아테네로 가서 아버지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아이게우스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이트라와 헤어졌는데 자신의 칼과 구두를 큰 돌 밑에 넣고 아들이 커서 그 돌을 움직여 밑에 있는 물건을 꺼낼 정도가 되면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일러두었다. 그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어머니는 테세우스를 돌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어렵지 않게 돌을 움직여서 칼과 구두를 꺼냈다. 그의 외조부는 더 가깝고 안전한 길인 헤로를 택해 가라고 일렀으나 테세우스는 그 당시 명성이 높았던 헤라클레스와 같이 자기도 그 나라를 괴롭히는 악당과 괴물들을 퇴치하여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에 위험하고 모험적인 육로를 택하였다. 여행 첫날 그는 에피다우로스까지 갔다. 그곳에는 헤파이토스와 그의 아들인 페리페테스가 살고 있었다. 헤파이토스는 광포한 야만인으로 항시 쇠망치를 가지고 다녔으므로 모든 여행자들은 그에게 폭행당할까봐 겁을 먹고 있었다. 그는 테세우스가 가까이 가자 돌격해왔으나 곧 젊은 영웅의 일격을 받고 쓰러졌다. 테세우스는 그의 쇠망치를 빼앗아 최초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후에는 늘 그것을 가지고 다녔다. 그 밖에도 테세우스는 악당이나 약탈자들과 승부를 여러 번 겨루었는데 모두 승리했다. 그 중에는 프로크로스테스라고 일컫는 자가 있었다. 그 이름에는 손발을 잡아 느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었다. 그는 모든 여행자들을 자기 쇠침대에 결박해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손발을 잡아 느려서 침대에 맞도록 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일부러 잘라버렸다. 테세우스는 프로크루스테스를 잡아 그가 다른 사람에게 한 그대로 해주었다. 여행 중에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테세우스는 마침내 아테네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새로운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아손으로부터 도망친 마술사 메디아가 테세우스의 아버지 아이게우스의 아내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메디아는 젊은이가 누구인가를 간파하고 만약 그가 남편의 아들로 인정되면 자신의 세력이 약해질까 염려하여 남편의 신 중에 젊은 손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아이게우스는 테세우스에게 독주를 권했다. 테세우스가 그것을 받으려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테세우스가 차고 있던 칼을 발견한 아이게우스는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깨닫고 독주를 물리쳤다. 자신의 흉계가 드러나자 메디아는 도망하여 아시아 지방으로 갔다. 그 지방은 후에 메디아라고 불렸다. 테세우스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후계자로 결정되었다. 그 무렵 아테네 사람들은 크레타 왕 미노스에게 바치는 제물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 제물은 일곱 명의 소년과 소녀들로서 그들은 소의 몸뚱이와 인간의 머리를 가진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의 밥이 되기 위해 매년 보내지고 있었다. 괴물은
대단히 힘이 세고 사나운 짐승으로서 다이달로스가 만든 미궁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 미궁은 구조가 대단히 교묘하여 한번 갇힌 자는 결코 빠져나오지 못했다. 다이달로스는 당시의 건축가이자 조각가인 동시에 석공, 후에 그는 미노스 왕의 총애를 잃고 탑 속에 갇히게 되자 날개를 만들어 아들 이카로스와 공중을 날아 그 탑에서 탈출했다. 테세우스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재난으로부터 백성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재물을 바칠 시기가 다가오자 그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재물로 나섰다. 배는 전과 같이 검은 돛을 달고 떠났는데 테세우스는 아버지에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는 흰 돛을 달고 오겠다고 약속했다. 소년과 소녀들은 크레타에 도착하자 미노스 왕 앞으로 나갔다. 그 자리에 있던 공주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테세우스도 그녀의 사랑에 기꺼이 보답했다. 그녀는 그에게 괴물을 찌를 칼과 실 한 타래를 주었는데 그 실타래만 있으면 미궁의 출구를 알아낼 수 있었다. 드디어 테세우스는 괴물을 격퇴하고 미궁을 탈출하여 아리아드네를 데리고 희생될 뻔했던 사람들과 아테네를 향해 떠났다. 도중에 테세우스 일행은 낙소스 섬에 머물렀는데 아리아드네가 잠든 사이에 그녀를 두고 섬을 떠났다. 꿈에 아테나가 나타나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후에 아리아드네는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디오니소스의 아내가 되었다. 아티카 해안에 도착했을 때 테세우스는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잊고 흰 돛을 달지 않았다. 검은 돛을 본 늙은 왕은 그만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자살해버렸다. 이리하여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이 되었다. 테세우스의 모험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존족을 정벌한 일이다. 그는 그들이 헤라클레스에게 받은 타격에서 회복되기도 전에 습격하여 여왕 안티오페를 납치했다. 그러자 아마존족도 지지 않고 아테네시 한가운데까지 쳐들어왔다. 테세우스가 그들을 정복한 최후의 전투도 아테네시에서 행해졌다. 이 전투는 고대 조각가들이 즐겨 선택하는 제재 중 하나로서 현존하는 몇 가지 예술 작품 중에 그 모습이 남아있다. 테세우스와 페리토스의 우정은 아주 돈독했는데 그것은 전쟁이 한창일 때 시작되었다. 페리토스는 마라톤 들판에 침입하여 아테네 왕의 소떼를 약탈해 가려했다. 테세우스는 약탈자를 격퇴하기 위해 쫓아갔으나 페리토스는 그를 보는 순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화해의 표시로 손을 내밀고 소리쳤다. 저분대로 하시오. 어떤 대가를 원하오? 그러자 테세우스가 대답했다. 그대와의 우정을. 그 후 그들은 신의를 맹세했고 진정한 전으로서 우정이 변치 않았다. 그들은 제우스의 딸과 각각 결혼하기를 원했다. 테세우스는 그 당시 아직 어렸던 헬레네를 선택했다. 헬레네는 후에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는데 테세우스는 페리토스의 도움을 받아 그녀를 납치했다. 페리토스는 명부의 여왕을 원했다. 테세우스는 위험한 일인 줄은 알았지만 대망을 품은 친구와 더불어 명부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들은 명부의 왕 하데스에게 붙잡혀 궁전의 문 옆에 있는 마법을 가진 바위 위에 결박되었다. 헤라클레스가 저승에 갔을 때 테세우스는 용서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으나 페리토스는 그대로 남게 되었다. 아마존의 나라에서 데려온 안티오페가 죽자 테세우스는 크레타의 왕 미노스의 딸 파이드라와 결혼했다. 테세우스에게는 히폴리토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같은 재주와 미덕을 겸비하고 있었던 그는 파이드라와 나이가 비슷했다. 파이드라는 히폴리토스를 사랑했으나 히폴리토스는
그녀의 사랑을 거절했다. 그러자 그녀의 사랑은 증오로 변했다. 그녀는 자기에게 마음을 빼앗긴 남편을 부추겨서 아들을 질투하게 했으며 결국 테세우스는 포세이돈에게 아들에 대한 복수를 기원했다. 어느 날 히폴리토스가 해변을 따라 이륜차를 몰고 가는데 괴물이 나타나 이륜차를 산산조각내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히폴리토스는 숨을 거두었다. 아르테미스는 의술의 신인 아스 클레오피스로 하여금 그의 생명을 되살리게 하여 이탈리아로 데려가 에리게아라는 님프의 보호하에 두었다. 테세우스는 점차 백성들의 신망을 잃어 스키로스의 왕 리코메데스의 궁전으로 은퇴했다. 리코메데스는 처음에는 그를 따뜻이 맞았으나 나중에는 배반하여 그를 죽였다. 후에 아테네의 키몬 장군이 테세우스의 유해를 발견하고 아테네로 옮겼다. 테세우스의 유해는 테세이온이라 불리는 신전에 안치되었다. 테세우스는 반역사적인 인물이다.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는 당시 아티카 지방을 점유하고 있던 여러 종족을 하나로 통합하여 나라를 세웠는데 그 수도가 아테네였다는 것이다. 이 대사업의 기념으로 그는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를 위하여 판 아테네라는 축전을 창시했다. 이 축제는 그리스의 다른 경기와는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아테네 사람에게만 한정된 축제로 주요 행사는 페플론이라는 아테나의 성의를 파르테논으로 가지고 가서 여신의 상 앞에 걸어놓는 것이었다. 페플론에는 온통 수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아테네 최고의 명문에서 뽑힌 처녀들이 수를 놓았다. 행렬에는 남녀노소 모두 참가하였다. 노인들은 손에 올리브나무 가지를 들고 젊은이들은 무기를 들고 행진했다. 젊은 여자들은 축제에 쓸 그릇과 과자, 그 밖에 재물을 올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든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행진했다. 이 행렬 모습은 부조로 파르테논 신전의 외부를 장식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형 박물관의 엘긴 마블즈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조각 중에 일부가 되어 있다.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테베의 왕 카드모스의 딸인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헤라는 세멜레를 질투한 나머지 그녀를 공경에 빠뜨릴 음모를 꾸몄다. 그녀는 세멜레의 늙은 유모 베로에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탄식하듯이 말했다. 정말로 그분이 제우스라면 잘된 일입니다만 저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건 진짜란 그리 흔한 법이 아니지요. 만일 그분이 정말 제우스라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세멜레도 약간 의심이 생겼다. 그래서 제우스가 찾아왔을 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들어달라고 청했다. 제우스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세멜레는 유모가 시킨 대로 하늘에서와 같은 옷차림을 하고 오라고 요구했다. 그 말을 들은 제우스는 약속한 것을 후회하고 취소하려 했으나 세멜레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제우스는 어쩔 수 없이 거인족을 멸망시킬 때와 같은 중무장이 아니라 신들 사이에서 경무장으로 알려진 옷을 입고 세멜레 앞에 나타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멜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불에 타 죽고 말았다. 그때 그녀의 뱃속에는 6개월이나 된 태아가 자라고 있었다. 제우스는 처참하게 타버린 연인의 시체에서 태아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리고 자신의 넓적다리를 도려낸 다음 그 속에 넣고 다시 꿰맸다. 아기가 순조롭게 자라
마침내 태어날 때가 되자 제우스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꿰맨 실을 뽑고 아기를 꺼냈다. 이리하여 디오니소스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몸에서 두 번째로 태어난 신이 되었다. 제우스는 어린 디오니소스를 리사산의 림프들에게 맡겼다. 이 림프들은 디오니소스를 소년이 될 때까지 양육한 대가로 히아데스 별자리로서 별 사이에 놓이게 되었다. 성장한 디오니소스는 포도 재배법과 그 귀중한 과즙을 짜내는 법을 발견했다. 그러나 헤라는 그를 미치광이로 만들어 지상으로 추방했다. 디오니소스는 유랑자가 되어 온 세계를 헤매고 다녔다. 그가 프리기아에 이르렀을 때 여신 레아는 그의 광기를 치료해주고 종교상의 의식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아시아를 방랑하는 중에 주민들에게 포도 재배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때 그는 인도에서 몇 해를 보냈다. 방랑을 끝낸 디오니소스는 그리스에서 자기의 신앙을 펴려고 했으나 반대하는 군주들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그 종교에 따르는 무질서한 광증 때문에 포교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디오니소스가 고향인 테베시에 가까이 오자 국왕 펜테우스는 이 새로운 신앙을 무시하여 의식의 집행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그가 온다는 것이 알려지자 남자나 여자, 특히 여자들은 노소의 구별 없이 그를 만나고 그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기 위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펜테우스가 아무리 명령하고 위협해도 아무 소용이 없자 그는 시종들에게 말했다. 가서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부추기고 있는 방랑자를 잡아오너라. 그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자백받고 그의 거짓 신앙을 버리도록 하겠다. 왕의 친구들과 현명한 고문관들이 신에게 반항하지 말라고 간했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왕이 보낸 시종들은 디오니소스의 신자들에 의해 쫓겨오면서 신자 중 한 사람을 체포해 왔다. 펜테우스는 분노에 찬 얼굴로 그를 노려보면서 다그쳤다. 너를 다른 자들에 대한 본보기로 당장 죽여버리겠다. 지금 당장 너를 처형하고 싶지만 그보다 먼저 물어볼 것이 있다. 내 이름이 무엇이며 너희들이 거행한다고 하는 새로운 의식이란 무엇인지 말하라. 저는 마이오니아 사람으로 이름은 아케테스입니다. 우리 부모는 가난하여 낚싯대와 그물과 고기잡이라는 가업을 남겼을 뿐입니다. 저는 이 가업에 오랫동안 종사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한 장소에 머무르는 데 실증이 나서 수로 안내인이 되어 별자리를 보고 항해를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델로스를 향해 항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디아 섬에 상륙하게 되었는데 이튿날 아침 음료수를 구하러 갔던 선원들이 아름다운 소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 소년이 고귀한 신분으로서 어쩌면 왕자일지도 모르니 몸값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의 옷차림과 걸음걸이와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초월한 어떤 신비한 것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선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신께서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신지는 알 수 없으나 신이 숨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소. 신이여, 저희들이 당신에게 가한 행동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 성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딕티스와 멜란토스와 에포페우스라는 선원은 이구동성으로 기도 따위는 그만두시오 하고 소리쳤습니다. 탐욕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소년을 배에 태우려고 할 때 저는 이 배를 그런 불경스러운 죄로 더럽혀서는 안 되오. 이 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나에게 권리가 있소 하고 말하며 반대했습니다. 그때 리카바스가 난폭하게 제 멱살을 잡고 배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줄에 매달려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때 소년이 졸린 듯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소년은 디오니소스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거요?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소? 누가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소? 당신들은 장차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요? 선원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하여라. 우리가 너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겠다. 디오니소스는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낙소스에 있소. 그곳으로 데려다 주오. 후히 살해하겠소. 선원들은 그렇게 함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배를 낙소스로 안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낙소스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자는 눈짓으로, 다른 자는 귓속말로 소년을 이집트로 데리고 가서 노예로 팔 작정이니 배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나는 배 안내를 못하겠으니 다른 사람을 시키시오 하면서 그들의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그 중 한 사람은 우리의 생명이 모두 내게 달려있는 줄 아느냐 하고 소리치고는 배를 낙소스 반대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음모를 알아차린 디오니소스가 바다를 바라보며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섬은 우리 집이 있는 곳이 아니오. 나는 당신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까닭이 없소. 나 같은 어린아이를 속여보았자 아무 이득이 없을 거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우리를 비웃고 배를 계속 몰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놀라서 배를 움직이려고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열매가 달린 담쟁이 덩굴 같은 것이 노에 감겨서 노젓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이 돛 위에도 달라붙었습니다. 열매가 줄줄이 달린 포도 덩굴이 돛대 위로 뻗어오르고 뱃전에 엉겼습니다. 디오니소스는 포도 잎사귀로 된 관을 쓰고 손에 담쟁이 덩굴 같은 것이 엉킨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그의 발 밑에 깔렸고 호랑이와 살쾡이가 그의 주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실성한 채 모두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돌고래로 변해버렸습니다. 선원들 중 오직 저 혼자 남아 공포에 떨고 있자 디오니소스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배를 낙소스로 돌려라. 나는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단에 불을 밝히고 디오니소스 제전을 거행했습니다. 펜테우스가 고함을 질렀다. 멍청한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을 너무 뺏겼다. 이놈을 데리고 가서 당장 죽여버려라. 아케테스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처형에 쓸 도구를 마련하고 있는 동안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리며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다. 시종들이 찾아보았으나 그는 아무데도 없었다. 펜테우스는 격분하여 그 의식을 보러 가기로 결심했다. 키타 이론사는 신자들로 가득 찼다. 그리고 박하이들의 부르짖음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노안 펜테우스는 숲속에 들어가서 제전의 중심부인 넓은 곳에 이르렀다. 부인들이 그를 발견했다. 그 중에는 디오니소스 때문에 눈이 먼 펜테우스의 어머니 아가우에도 있었는데 그녀가 소리쳤다.
멧돼지가 왔다. 이 숲에 괴물들이 들어왔다. 여러분, 내가 제일 먼저 저 멧돼지를 잡을 겁니다. 군중은 펜테우스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빌었으나 그들은 그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는 이모들을 불러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의 두 이모인 아우토노에와 이노는 그의 양팔을 하나씩 잡았다. 그들 사이에서 그 몸뚱이는 토막토막 잘렸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외쳤다. 이겼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영광과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의 디오니소스에 대한 숭배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오르페우스는 아폴론과 뮤즈인 칼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리라를 선물받고 그것을 타는 법을 배웠다. 그가 리라를 타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뿐만 아니라 야수들도 온순해져서 사나운 성질을 버리고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심지어는 나무나 바위까지도 그 음악에 감흥하여 부드러워졌다.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와 결혼했을 때 혼인을 주재하는 신 히멘을 초대했다. 그런데 히멘은 축하의 선물을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의 횃불까지도 연기만 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은 조짐에 의해서인지 에우리디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친구인 림프들과 거닐다가 아리스타이오스라는 양치기의 눈에 띄었다. 양치기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쫓아왔다. 그녀는 도망치다가 풀 속에 있는 뱀을 밟아 발을 물려 죽고 말았다. 오르페우스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신이나 인간 그리고 이 지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자기의 슬픔을 노래로 호소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그는 명부로 내려가서 아내를 찾기로 결심했다. 오르페우스는 타이나로스 섬 옆에 있는 동굴을 거쳐 명부에 도착했다. 그는 유령의 무리를 해치고 하데스와 페르세포네의 옥자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리라를 타면서 슬프게 노래했다. 명부의 신들이여, 생명 있는 자는 다 이곳으로 오게 마련입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타르타로스의 비밀을 탐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머리가 세 개인 문지기계와 힘을 겨루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뜻하지 않게 독사에게 물려 죽은 제 아내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사랑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사랑은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는 전능의 신일 뿐입니다. 옛말이 옳다면 이곳에서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저는 공포로 가득한 이곳, 침묵과 유령의 나라에 맹세하고 당신들에게 간청합니다. 에우리디케의 생명을 주십시오. 우리가 언젠가는 이곳으로 오게 되어 있으니 오직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저의 아내도 수명을 다한 후에는 마땅히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제발 그녀를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만약 거절하신다면 저는 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도 죽겠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을 눈앞에 놓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가 이런 애달픈 노래를 부르자 망령들까지도 눈물을 흘렸다. 탄탈로스는 목이 마른데도 물을 마시는 것을 잊었고 익시온의 바퀴도 멈추었다. 독수리는 거인의 간을 파먹는 일을 중지하였고
다나우스의 딸들은 채로 물깃는 일을 중지했다. 그리고 시시포스도 바위 위에 앉아서 노래를 들었다. 복수의 여신들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페르세포네와 하데스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에오리디케가 불려나왔다. 그녀는 새로 들어온 망령들 사이에서 부상당한 발을 절뚝거리며 나타났다. 오르페우스는 그녀를 데려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나 조건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지상에 도착할 때까지는 에우리디케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오르페우스는 앞서고 에우리디케는 뒤에서 어둡고 험한 길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걸어갔다. 마침내 지상세계로 나가는 입구에 다다랐을 때 오르페우스는 약속한 것을 깜빡 잊고 에우리디케가 정말 따라오나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에우리디케는 다시 명부로 끌려갔다. 그들은 서로 잡으려고 팔을 내밀었으나 허공만 만져질 뿐이었다. 에우리디케는 두 번째로 죽어갔지만 남편을 원망할 수는 없었다. 자기를 보고 싶은 마음에 저지른 일을 어떻게 탓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마지막 이별입니다. 안녕히. 에우리디케는 말했다. 그러나 얼마나 빨리 끌려갔던지 말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았다. 오르페우스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서 다시 한번 그녀를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려 했다. 그러나 사공은 강을 건너게 해주지 않았다. 오르페우스는 7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강가를 헤매었다. 그리고 신들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노래에 담아 바위와 산에 호소했다. 그러자 호랑이도 감동하고 참나무도 감동하여 그 큰 줄기를 흔들었다. 그 후 오르페우스는 여자를 멀리하고 자기의 슬프고 불행한 추억을 끊임없이 회상하며 살아갔다. 트라키아의 처녀들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가진 수단을 다 썼지만 그는 그녀들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트라키아의 처녀들은 오르페우스가 디오니소스의 제전에 참석했다가 흥분하여 정신을 잃은 것을 발견했다. 저기 우리를 모욕한 사내가 있다. 고 소리치며 처녀들은 그를 향해 창을 던졌다. 그러나 창은 그의 리라 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에 이르자 힘을 잃고 그대로 그의 발밑에 떨어지고 말았다. 처녀들이 던진 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처녀들은 소리를 질러 리라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다음 무기를 던졌다. 오르페우스는 결국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광란한 처녀들은 그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고 그의 머리와 리라를 헤브로스 강에 쳐넣었다. 그러자 그의 머리와 리라는 속삭이는 듯 슬픈 노래를 불렀다. 뮤지의 여신들은 갈기갈기 찢겨진 그의 몸을 거두어 레이 베트라라는 곳에 묻었다. 레이 베트라에서는 지금도 밤깨꼬리가 그의 무덤에서 우는데 그리스와 다른 지방에서보다도 아름다운 소리로 운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의 리라는 제우스에 의해서 별자리 사이에 놓여졌다. 망령이 된 그는 다시 또 타르타로스에 내려가 에우리디케를 찾아냈다. 그들은 행복에 취해 함께 들판을 거닐었다. 때로는 그가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그녀가 앞서기도 하면서 오르페우스는 이제 벌을 받을 염려 없이 마음껏 그녀를 바라볼 수 있었다. 오리온. 오리온은 포세이돈의 아들로서 아름다운 몸매를 지닌 힘센 사냥꾼이다. 포세이돈은 그에게 바닷속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오리온은 키오스 섬의 왕 오이노피온의 딸 메로페를 사랑하여 그녀에게 구원했다. 그는 섬에 있는 야수를 사냥해
애인에게 선물로 가져갔으나 오이노피온이 결혼을 승낙하지 않자 오리온은 처녀를 왈력으로써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격분하여 오리온을 술에 취하게 한 후 두 눈을 뽑고 해변에 버렸다. 장님이 된 오리온은 외눈박이 거인족의 망치 소리를 따라 길을 더듬어 렘노스 섬에 도착하여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으로 갔다. 헤파이스토스는 그를 불쌍히 여겨 직공 케달리온으로 하여금 그를 아폴론의 궁전으로 데려가도록 했다. 오리온은 케달리온을 어깨에 메고 동쪽을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양의 신인 아폴론을 만나 그의 광선으로 시력을 되찾았다. 그 후에 그는 여신 아르테미스와 함께 살았다. 그들이 장차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여신의 오빠 아폴론은 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여 그녀를 종종 꾸짖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자 어느 날 아폴론은 오리온이 머리를 수면 위에 내놓고 거니는 것을 보고 너는 저 바다의 검은 물체를 도저히 맞출 수 없을 거야 하며 아르테미스를 부추겼다. 그러자 활의 명수인 여신은 운명의 목적물을 향해 활을 쏘았다. 파도가 오리온의 시체를 해안으로 몰고 오자 아르테미스는 슬퍼하며 그를 별들 가운데 놓았다. 오리온 자리는 허리띠를 띠고 칼을 차고 사자의 모피를 몸에 두르고 지팡이를 손에 든 거인의 모습이다. 그리고 사냥개인 세이리오스가 뒤를 따르고 플레이아데스가 그의 앞에서 날듯이 달아나고 있다. 플레이아데스란 아틀라스의 딸들로 아르테미스의 시녀인 님프들이다. 어느 날 오리온이 그녀들을 보고 매혹되어 뒤쫓아갔다. 놀란 님프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신들에게 모습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제우스는 그녀들을 불쌍히 여겨 비둘기로 만들어 하늘의 별자리가 되게 하였다. 그녀들의 수는 일곱이었으나 별로 보이는 것은 여섯 개뿐이다. 그녀들 가운데 하나인 엘락트라가 트로이가 함락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그곳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트로이는 그녀들의 아들인 다르다노스가 세운 나라였던 것이다. 그녀의 자매들도 트로이가 함락되는 광경을 보고 속이 상한 나머지 안색이 창백해졌다.